안녕하세요, 독일가씨입니다. 오늘은 식목일을 앞두고 나무시장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처인원예 종묘라고 하는 곳인데요, 용인 남사화해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나무시장 중에 한 곳입니다. 이렇게 큰 하우스로 되어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각종 나무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구경한 나무는요, 수국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물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곳에는 유독 이렇게 당년지 수국이라고 해서 겨울에 이 저온에 굉장히 강한 그런 수국들만 모아놓고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입 수국이에요. 엔들리스 썸머라고 하는 이 자체적인 브랜드인데, 제가 알기로는 유럽 수국인데 네덜란드 쪽에서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엔들리스 썸머 더 브라이드라는 품종인데요, 이것은 토양 산성도에 상관없이 하얀 꽃을 피우고 내한성은 영하 25도까지 버티는 그런 수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엔들리스 썸머 오리지널. 요게 이제 가장 오래된 이 회사의 시그니처 품종인데요, 이거는 영하 30도까지 버티는, 정말 추운 곳에서도 버티는 당년지 수국이에요. 하지만 이 밑에서 자라나오는 그 새순에서 꽃을 피우지만, 저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가지 끝은 얼지 않게 해두셔야 거기서도 꽃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수국입니다. 이거는 트위스트 앤 사우트라고 해서 역시 엔들리스 썸머에서 개발한 품종인데요, 뭔가 분수국과 산수국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그런 특이한 꽃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제는 약간 이 유럽 침엽수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정말 예쁜 침엽수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지금 보고 계시는 포에버 골디, 굉장히 노란 잎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이곳은 이렇게 성목이 되었을 때의 사진과 각 나무의 특징, 그리고 어느 온도까지 버티는지, 내한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무의 특징 같은 것도 설명이 되어 있는, 그리고 가격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이름표를 나무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골든 투펫이라고 하는데 사진과 조금 다르죠. 이 나무가 이제 성장하면서 노랗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골든 글러브라는 나무도 보이고요, 얀타, 이것도 굉장히 노란 잎이 예뻤던 것 같습니다. 컬럼 나리스라는 나무도 보이고요, 리틀 자이언트, 마르틴 등등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품종의 유럽 침엽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써니 스마라그라는 품종도 있고요, 이건 이제 문그로우라고 해서 요즘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나무인데요, 잎새끼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 원예수국 LA 드림은 엔들리스 썸머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 엔들리스 썸머 그 놓여있던 그곳에는 없었고, 이렇게 혼자 따로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수국 역시 내한성이 굉장히 강해서 중부지방에서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수국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나벨 수국, 미국 수국이라고도 하죠. 목수국과는 조금 달라요. 저희가 알고 있는 원예수국과 목수국의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도 노지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중부지방 혹은 강원도에서도 그냥 심어두기만 하시면 따로 전지 없이도 매년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인 작약인데요,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이 수입을 한 많은 품종의 작약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싹이 많이 올라온 그런 품종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품종도 있고, 아직 싹을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이름표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표에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꽃 사진이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타일에 맞는 그런 꽃을 미리 확인을 하시고 골라 가실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이름만 딱 써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앞으로 피게 될 꽃 사진을 미리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등수국이에요. 요거는 제가 진짜 들었다 놨다 했어요. 하나 사가지고 가서 시골집에다가 심어놓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그런 식물입니다. 수국반데요. 덩굴성을 가지고 있어서 집 그 벽면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으시면 알아서 잘 붙기도 하고 기둥 같은 걸 잘 타고 올라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뻐요. 이것도 내향성이 굉장히 강해서 어디서나 잘 크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플라밍고 셀릭스, 이게 어딘가에 일반 셀릭스도 있었는데 지금 외목대로 굉장히 이쁘게 키워져 있죠. 이거는 제가 알기로 한 2년 전부터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지금은 잎이 없지만 이게 새순이 돋아나고 하면서 굉장히 이쁜 그 분홍색에서 좀 진한 그 빨강이 조금 나타나는 그런 굉장히 예쁜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참 동안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장미와 찔레를 모아놓은 건데요. 이곳도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한 찔레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원예 선진국답게 아까 수국도 그랬고 작약도 그랬고 지금 이 찔레에도 포트마다 이름표, 그러니까 품종 이름과 앞으로 필 그런 사진을 하나씩 다 붙여놓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반 찔레인데요.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렇게 일반적인 분홍색이라든지 그냥 빨간 찔레도 있고요. 이 계량을 통해서 약간 노랑빛이 가미된 주황 아니면 핫핑크 이런 약간 보랏빛이 나는 그런 색깔의 찔레도 보실 수가 있고요. 하얀 찔레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색상의 찔레들을 골라서 데려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요런 이렇게 아이보리 색감이 도는 것도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찔레가 원래도 향기가 조금 좋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향수 찔레라고 하는 이 품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두 배에서 좀 많게는 세 배까지 확실히 향을 많이 뿜어내는 그런 품종들이라고 합니다. 이 향수 찔레 내에서도 다양한 색깔의 찔레들을 골라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포트가 한 20cm 정도 포트 되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심어 놓으시면 올 여름에 바로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찔레만 한참 동안 본 것 같아요. 이 품종 이름표에 나와 있는 꽃 색깔, 이 꽃 구경하는 데만도 한참 걸렸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헛꽃으로 피는 찔레고요. 정말로 굉장히 많은 품종의 찔레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지금 보고 계시는 이렇게 약간 좀 얼룩덜룩한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찔레였습니다. 지금은 개나리를 보고 계신데요.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나리가 조금 작아 보이죠? 외성 개나리라고 하는 조금 작은 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개나리입니다. 저희 시골집에도 일반 개나리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키가 크고 늘어지는 형질의 개나리였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이 외성 개나리 품종들은 약간 직립성을 가지고 있어서 두세 개 정도만 심어놓아도 봄에 이렇게 노란 덤불을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몇 개 먹는 게 있어요. 포도 중에서는 샤인머스켓을 그나마 맛있어서 좀 좋아하는데요. 저도 지금 집에서 삽목을 준비하고 있는데 삽목가지를 이제 나눔을 받아서 여기에 이렇게 이미 건강한 화분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번 사고 싶었던 그런 화분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제니 키위, 골드 키위도 이렇게 화분에 심겨져서 팔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덩굴성의 식물인 거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 키위는 암꽃과 숲꽃이 따로 피기 때문에 적어도 두 개의 화분은 사셔야지 이게 수정이 일어나서 열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키위의 조상격이라고 알려진 다래나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새콤한 맛보다는 조금 달콤한 맛이 조금 더 강하다고 하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지금도 유럽 침엽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따로 진열을 해놨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니카 가문비,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침엽수 중에 하나죠. 이제 이 나무들도 봄을 맞이해서 새순을 막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주목도 보이는데요. 이 주목은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선산이나 이런 데 많이 심어두고 키우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저희 시골집에도 굉장히 큰 주목나무가 있는데 그냥 심어두면 알아서 잘 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편백나무, 요즘에 이 피톤치드도 많이 뿜어낸다고 해서 이 편백나무를 이용한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베개, 속도 편백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나무로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과실수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미니 사과를 보실 수가 있고 지금 꽃이 펴있는 거는 당연히 매화나무겠죠. 역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답게 하우스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꽃을 피워줬습니다. 매실꽃은 조금 작은데 이제 여기서 매실들을 주렁주렁 달아줄 것 같습니다. 오디나무도 볼 수가 있었고요. 아까 보셨던 제니키위인데 요거는 조금 더 큰 나무로 자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태추단감이라고 부르는 감나무도 보실 수가 있고요. 라핀스라고 하는 자가수정이 가능한 체리의 한 품종입니다. 체리나무도 저희 집에 하나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품종이라 키가 많이 커요. 그래서 지금 작은 체리나무를 한번 구입을 해볼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이 굉장히 좋은데 너무 맛이 없다고 알려진 모과나무도 보실 수가 있고요. 대봉감나무를 이렇게 팔고 있었어요. 대봉감나무도 하나 심어놓고 싶은데 키우고 싶은 나무 식물들은 굉장히 많은데 공간이 한정적이라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사과대추, 이거는 이것도 되게 키우고 싶어요. 대추가 정말 거의 작은 계란만하게 크는 그런 대추라서 꼭 한번 키워보고 싶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거봉 포도나무예요. 굉장히 실하게 자라있는 포도나무를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체리들 중에서 묘목, 조금 작은 묘목으로 이렇게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외성 체리라고 해서 조금 키가 작은 그런 체리인데요. 기세라 대목을 이 전목 그 뿌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추위에도 강하고 병충해에도 굉장히 강한 그런 묘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세라 대목에다가 이제 원하는 품종의 그 새순을 접목을 해서 이렇게 품종으로 개량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슈가 메이플, 캐나다 단풍나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메이플 시럽이 이 나무의 수액입니다. 그리고 헤이즐넛, 견과류의 제왕이라고 부르는 헤이즐넛의 나무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칠나무도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튼튼하게 잘 키운 황칠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무궁화나무인데요. 우리나라 꽃이죠. 정확히 국화로 지정된 거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역에 많이 심겨져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많이들 병충해에 걸려서 죽는 일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신품종을 조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충해 강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 또 나왔습니다. 왕벚나무인데요. 제가 벚나무 종류, 그 다음에 사과, 매화 같은 이렇게 봄꽃, 하얀 꽃을 피우는 나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도 이 벚나무를 씨앗으로부터 키우고 있는 조그만 나무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미 잘 키워진 나무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탐이 났던 그런 왕벚나무였습니다. 이렇게 온실 중간에 서서 한번 전체적인 전경을 한번 찍어보았는데요. 이렇게 책상 같은데 위에 진열되어 있는 화분에 파는 식물들도 있지만 이렇게 땅에다가 심어서 출하 준비 중인 그런 묘목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독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제가 더빙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가 굉장히 커서 말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편집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남사 화훼단지에 위치한 나무시장 처인원예 종묘를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혹시 방문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로 주소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